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테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낭칠. 네. 네. 드디어 또 광고가 하나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얼마 만이죠, 지금? 네. 세 달? 세 달 네, 정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 방송을 만들었을 때 네. 그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꽃이 잡곡 대표님이 발빠르게 네. 광고를 집행하셨다가 별 효과를 못 보는 바람에 네, 광고가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고 다른 업체에서도 별 관심을 안 갖다가 네. 요즘 좀 네. 다시 또 문의가 들어온다면서요? 예, 네, 그러게요. 뭐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뭐 광고 문의가 들어와갖고 네. 그리고 또 마침 이 제주 보랑칠 이거는 제가 직접 검증을 하고 또 취재를 갔다 왔었어요. 그래갖고 올해 아마 제주도를 제가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제가 전에 마이마이님. 아, 네네. 네, 마이마이님하고 인터뷰 때 그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제주 보낭칠이 그 황칠나무 자체가 되게 유명하대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황칠나무랑 제주섬 오갈피 그 두 개의 재료를 이제 메인으로 해갖고 만든 건강식품인데요. 오갈피까지는 알았는데 황칠나무는 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황칠나무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진시황에 대한 전설 있잖아요. 네. 그 진시황의 그 직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신하. 네. 신하인 서복이라는 사람이 그 사장님 대신, 아무튼 그 진시황 대신해갖고 이제 그 불로초를 이제 구해오려고 네. 제주도를 갔다. 뭐 그렇다가 이제 그 일종의 저기 뭐야. 횡령을 하잖아요. 예. 네, 그 해외 도피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불로초가 사실은 제주도에서 나는 이 황칠나무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로 얘기가 되는데, 이 황칠나무가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항명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래요. 그래요? 황칠나무가. 예. 네,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검색을 하고 뭐 조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근데 사실 뭐 만병을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약품일 텐데, 특히 이제 뭔가 몸에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예, 저희 쪽 그 딴지 마켓 상품 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원래 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네. 잠을 들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자다가 자꾸 깨요. 네,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거는 자청해갖고 이제 그 임상실험에 제가 임했던 건데 정말 잠이 막 쏟아지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한 3, 4주 정도? 그 정도 제가 꾸준히 먹었거든요. 네. 이 약효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막 잘 푹 자려고 하는 어떤 그 열망이 생겨갖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 건지 예, 네, 아무튼 그래갖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푹 자는 거 있잖아요. 딱 눈을 떴는데 새벽, 오밤중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침 7시. 예, 네, 거기에 딱 눈을 떴는데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저도 먹어봤는데 사진 찍느라 이번에 네. 상품 사진 찍느라 먹어봤는데 그 찜질방을 통째로 마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야, 좋다 이거 표현. 아 근데 네. 맛이 그렇게 좋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맛이 좋은 건 아니죠. 그 찜질방 네. 냄새를 마신 듯한 느낌. 찜질방 냄새를 네. 마시는 느낌. 이거 편집해. 아니에요. 뭔가 약초 냄새나 어떤 이 악성 효율이 좋아하겠는데 이런 표현. 찜질방 가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맛 입안이.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네. 약초 느낌이 나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제주 보낭칠의 이노큐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판매 가격이 다른 데서는 다 8만 7천 원에 판매를 하고 네. 저희 딴지 마켓에서만 5만 9,900원이라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은하계 최저가에 그러네요. 지금 판매 중이에요. 물론 다른 데 사셔도 상관없는데 네. 딴지 마켓 사시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 네. 개이득. 네. 개이득. 네. 다른 데서 사면 바보.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생긴 습관이 있죠.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를 열어 물을 들이킨다든지 문을 나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거울을 더 들여다보는 뭐 그런 습관들이요. 게시판 방송도 습관이 된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한 주가 시작되고 나면 꼭 방송을 들어야 미뤄뒀던 무언가를 해치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게시판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함께 욕심을 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본격 게시판 방송 16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와. 와~ 일부러도 활기차게 하신 것 같아요. 야, 니들 지난주에도 신나더라? 우리 너블이용 네. 하차설로 아주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제목 누가 정한 거야, 이거? 악성 너블이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도 봤어요. 네, 봤는데. 네. 그 제가 하차를 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뭐 장난스러운 이제 뭐 제목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반응하셔갖고. 네. 뭐 하차 안 돼요. 뭐 다시 돌아오세요. 막 그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네. 더 기분이 나빴어요. 이것들이 방송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 같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한 주 쉬겠다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너브리님 돌아오세요. 이게 뭐야 이게. 안 들어. 지난해 후기 중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꾸물님 목소리가 크고 단단해졌다. 아,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무색무취의 보이스에서 히로애락이 느껴지더라. 네, 크고 네. 단단해졌다는 건 되게 묘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늘 저랑 같이 방송할 때는 발기부전이었다가. 네, 그런가 봐요. 오늘은 어떤가요? 절 보니까. 오늘 애써 웃고 계신데요. 오늘은 흐물흐물한가요? 네. 아무튼 저기 뭐 저 없이 진행하셨던 방송을 들어봤는데 네. 제일 신나는 거는 호요요. 근데 저는 그 꼰대라고 하는 게 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최근에 그 토론을 봤거든요. 그 유시민과 권희영 그 교수님. 네. 아, 네. 네. 끝장 토론. 진짜 꼰대 거기 있는데 무슨 우리 편집장님이 꼰대세요. 전혀 아니죠. 아, 돌아오셨다고 이제. 그 수습 모드를 믿기진 않지만 좋아. 네, 뭐 다른 분은 뭐 화이트 노이즈가 낀 방송인 것 같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근데 확실히 편집장님이 뭔가 정리를 해주시고 딱 마무리를 짓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좀 고삐 풀린 그런 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야, 나 이런 거 듣기 힘들어라 이런 거. 하지 마. 딸랑딸랑 소리 하나. 네, 아니 그 저 없이 진행하셨던 방송 들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제가 물론 이제 꼰대질을 이렇게 애써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아무튼 제 나이 때 혹은 뭐 그러니까 저의 그 딴지에서 한 15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의 어떤 관점을 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막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하려고요 그냥. 저희 엄마가 방송을 네. 한 번씩 들으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거기 뭐 말 되게 잘하는 사람 한 분 있던데 뭐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누구냐고? 그 저인가요? 네, 그렇죠. 어머니 전화번호 좀. 네. 아, 그리고 개발신혜님의 공익 광고 엔딩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는 의견이 있어요. 아, 예, 그거 들었어요. 끝까지 들으시긴 하나요, 다들? 네. 그러게요. 아, 이번에 찾아서 들었죠. 좋더라고요. 제 빈자리가 느껴져갖고. 네, 저 좋았어요. 말씀이 없으시네. 그리고 방송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졌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항의가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몇 시간 네. 늦었는데. 아, 이거는 호요 PD 대신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 일이 그렇죠.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늦게 올리는 거는 누가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이제 다른 업무량 다른 업무들도 있고 그래갖고 네. 예, 이거는 저희 쪽 딴지 그룹 내부에 어떤 그 인력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그 뭐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 거라서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PD직 공채 떴던데 네.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벙커예요. 이제 라디오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예, 안 그래도 문의 전화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네. 제 이력서가 잘 들어갔냐고. 아. 근데 저희는 그 벙커 메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벙커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했더니 아, 거기 혹시 따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벙커는 이제 보통 강연들 그런 거 녹화해서 벙커 특강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딴지 라디오 PD는 뭐 들으신 바대로 저쪽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편집하는 일이고 그런 업무가 분리가 된 거죠. 그 회사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업무 자체는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 퇴근 시간에 아마 이제 못 듣게 되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네. 네. 예, 그래서 항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잠금모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떨까요? 그분 인터뷰가 너무 탓으로. 아, 잠금모님 인터뷰 재밌었어요. 네. 뚱뚱하다면서요. 네, 가르시아. 그 일종 세트 갖고 왜 그래? 나는 3종 세트인데. 아, 그리고 댓글 중에 플로레님 네. 목소리가 요즘 탁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담배 피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몰랐는데 네. 네, 그 청취자분들은 또 그렇게도 느끼시나 보더라고요. 되게들 예민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제 목소리를 좀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만 네. 달라져도 오늘 뭐 있냐, 아. 뭐 목소리 상태가 안 좋다. 그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오늘도 왠지 들을 것 같아요. 목소리 뭘 하길래 대체? 감별을 하고 그러지? 아침에 네. 녹음을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네. 좀 이제 잠에서 덜 깬? 약간 그쵸. 그런 느낌도 나고 네. 뭔가를 먹고 시작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고 시작을 하는 거랑 또 목소리가 차이가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 밥을 안 먹고 녹음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 혹시 뭐 목 관리 같은 거 뭐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 요새 너무 이제 호요요 우리 호요요 님한테 무슨 관심과 애정이 쏠려 있어서 네. 예, 플로리에 님에게도 아. 뭔가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호요 못생겼어요. 진실을 내가 폭로해버리겠어. 아, 네. 나가서 울고. 뒤지게 먹겠구나.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클럽 소개가 빠졌어요. 뒷부분에 오늘 오랜만에 게시판 취재가 부활을 해서 네. 오늘 신규 클럽과 추천 클럽은 다음 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데이트 관련 공지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중고장터가 일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장터 게시판이 새로 생겼고요. 네. 그리고 무료 나눔 장터가 생겼습니다. 무료 나눔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가져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통 벌써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자유 게시판에서 뭔가 뭐 치킨 나눔 뭐 그런 거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물건들 중에 네, 그냥 네. 가져가라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특히 처치곤란한 가구 같은 거 이사하다 보면 네. 뭐 그런 거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누군가 이제 필요할 사람은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나누는 네. 뭐 그런 공간입니다. 좋네요. 네. 딴지에서 벼룩시장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벼룩시장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중고장터 자체가 이미 벼룩시장이죠. 아, 말고 네. 오프라인. 오프라인. 아, 오프라인에서? 네. 아, 그럴 수 있죠. 예. 사랑의 7시간. 수수료를 어떡하지? 참가비. 네. 그것만 해결되면 맨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장터 게시판은 예, 장터 거래가 이제 있다 보면 네. 예전에 SLR 클럽에서는 장터 보호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또 이 날파리들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네. 사기꾼들. 네. 그렇죠. 뭐 그런 사기꾼 연락처, 뭐 그런 네. 정보도 나누고, 네. 시세 정보도 나눌 수 있겠죠? 네. 시세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고 거래에 대한 어떤 네. 이야기. 네.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이제 게시판입니다. 네. 그래서 장터 게시판이 생겼고요. 예. 또 중고장터의 일면이라고 해야 되죠. 그, 서브 카테고리에 네. 그 화면이 좀 변경이 돼서 메뉴가 배치가 됐고요.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중고장터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건의를 또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네. 중고장터에 대한 개선 건의도 장터 게시판이나 운영 노트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개선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발사님 오늘도 목소리 약간 좀
아, 예. 느낌이에요. 한 3일째 아. 어, 위험과 장염에 지금.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지쳐 보이시네요.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저희 회사에 이제 좀 중요한 올해 프로젝트가 네. 며칠 전에 끝났어요. 엊그저께 네. 이제 끝나 도장을 찍고 청구를 했는데 네. 그 영향인지 이제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그런가. 아, 아 그날부터 몸이 확 안 좋아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오늘 안 나오려고 원래 생각을 어제까지는 아. 했었어요. 아, 아. 저 오늘 못 나가겠다 생각을 했다가. 아이고. 네, 뭐 또 아침에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그런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완전 안 좋아요. 아, 빨리 좀 스피디하게 마치고 좀 가서 쉬셔야겠네요. 네. 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제 내부 회의를 했었는데 네. 어, 예고만 일단 드리면은 유배 정책과 유배 시스템이 좀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죠. 요거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발생했던 부작용들을 네. 차단하고 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기존에는 이제 유배로 보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이거를 좀 개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유배 게시물을 블라인드 할 수 있는 일종의 접근 금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아, 그런 그렇죠. 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네. 좀 글을 쓸 자유도 더 보장을 하고 기존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뭐 좀 이제 개인들의 권리도 좀 더 네.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금주 중에 그렇죠. 네, 작업이 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양방향으로 어떤 제재와 자유를 이제 함께 추구하는 거죠. 그니까 쓰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유배를 보내는 걸로 모든 걸 이제 대체로는 이제 해결했었는데 네. 유배를 보내기보다는 아무튼 글을 쓸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대신에 글을 이 사람의 글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권리도 이제 권리도 보장해주고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의 글은 아예 그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끔 네. 블라인드 처리가 되게끔 그런 네. 그런 정책인 거죠. 변경이 될 거고요. 어 그래서 유배지가 없어질 거예요. 게시판의 카테고리로서 지금 기본 핫 유배가 있는데 네. 그 유배는 없어지고 하단으로 네. 이동을 할 거고요. 네. 어, 그 대신에 이제 사용자마다 유배를 볼지 안 볼지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 네. 기존의 그 후방주의를 볼 수 있게 없게 하는 식으로 네. 그와 유사하게 좀 변경이 될 거고요. 네. 어, 그리고 메모 기능 네. 메모 또는 차단 기능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인용노트에 그 기능을 계속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네. 말씀드렸는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네. 운영노트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운영노트에 글을 쓰시거나 저한테 쪽지를 주시기 전에 네. 한 번만 검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실 답변과 쪽지에 그 저희가 응답하는 네. 것도 요즘 네. 굉장히 일이에요. 네. 예, 그것도 외로워서 그래요, 그 양반들이. 외로워서 자기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말했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그 편집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주셨던 그 정책 얘기, 네. 그거 저희가 예고를 했었는데, 네. 어, 어떤 사연자분께서 네. 언제 되느냐, 아. 문의가 있었어요. 아, 게시판, 네. 그, 이윤규칙. 아, 예, 저희가 10개명.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10개명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이제 사실 무슨 뭐 종교적인 어떤 느낌에, 절대로 지켜야 되는 어떤 뭐 법칙 그런 거라기보다 그 10개가 원래 그 개가 여의인데 그 저희는 이제 게시판의 개를 따서 어의로 해서 10개명이라는 가제로 뭐 지금 정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10개명이라고 부르는 어 명확한 규칙을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그 연초쯤에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연초에 왠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발표를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네. 적어도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미리 공지를 하고 네. 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법도 원래 이제 바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네. 어, 발표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의 숙지 기간 네. 뭐 혹은 공감 기간 뭐 이제 그런 걸 갖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저희가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건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네. 또 합당한 의견을 주시면 또 반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떻게 뭐 컨트롤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의 신상 정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을 좀 존중해라 뭐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있는 거라서 네. 그렇죠. 그 네. 이용에 따른 어떤 뭐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는.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개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블라인드를 통한 정책, 네. 일종의 뭐 전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어그로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자기가 유배도 이렇게 딱 그 코너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네. 감히 어쨌거나 뭔가 거기서 자기 블로그처럼 그렇죠. 하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특정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관심을 받는 또 그런 또 즐거움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누군가 보고 반응하고 답변을 해준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블라인드 시스템이 아마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도움을 줄 거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요. 이제 그거 반응들을 좀 또 보면서 네. 예, 저희 게시판에 명확한 게시판 이용 규칙 모두까지는 힘들겠고 아마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 또 개발수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취재.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부활한 본격 게시판 취재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번에 게스트로 오셨던 죽지 않는 네. 돌고래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때 나왔었구나. 네, 한번 오신 분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네. 아, 그때는 이제 인터뷰 1호 네, 나갔고. 네, 마사원님이랑 나왔었죠. 그렇죠. 아브라인 연구의 그 진행자로서 출연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정식 딴질보의 부편집장으로 죽지 않는 돌고래, 필명 네. 죽지 않는 돌고래, 실명 김창규 기자가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나온 이유는 최근에 발생했던 예.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지금 현재 딴질보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그 관련 기사들을 편집했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러면 뭐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에 대한 그동안의 뭐 전적이랄지 뭐 기사들이랄지 그건 예전에 이미 다 했었죠. 네, 네. 게스트로 모실 때 네. 많이 얘기 나눴었죠. 네. 약한 얘기부터. 약한 얘기. 테러 막 얘기하려고 하네요. IS가 한 짓을. 예, 아무튼 저희 이번 게시판 취재 김창규 부편집장님이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네. 자, 프랑스 파리 테러가 벌어진 지가 지금 대략 이제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예. 혹시 요즘 뭐 프랑스 분위기 좀 아시나요? 네, 올랑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빠르게 선포했고 네. 전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정치라는 게 그렇듯 일각에서는 소소한 비판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이유로 그 비판을 받는 건가요? 그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진보 쪽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사르코지나 이쪽 보수 쪽이 네. 예전부터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고를 했었는데 올랑드 네. 대통령이 그거를 무시했다. 그래 이제서야 바로잡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 전선 같은 소수 구구 정당이 이 틈을 노려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뭔가 테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예.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예. 세계 정치판 어디를 가도 그렇듯 뭐 일각에서는 그런 잡음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올랑드 대통령의 발빠른 조치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네. 국가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IS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 예. 일단 한번 그 프랑스 파리 테러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한 사건이라 개략적인 어떤 그 사건 사고 요약을 한번 좀 들어보십네요. 예, 이 사건은 이제 딴지일보에서 프랑스 특파원 아까이소라 예, 예, 아까의 소라님이요. 예. 예, 계속 딴지일보의 기사를 쓰셨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샤를리 앱도 사건 때도 예. 아까의 소라님이 보도를 해주셨었고. 예. 예. 딴지일보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13년 9월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테러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문화, 뭐 예. 대학생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오셨어요. 아우,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 강사를 하시고 있고요. 아, 프랑스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박사 과정 밟으시면서 계속 딴지에는 네. 글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유, 고마운 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분이 파리 테러를 계속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 테러가 지금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정도 전이었죠. 그렇죠. 네. 그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파리에서 사망자만 지금 최소 132명
이제 중상자가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네. 중상자까지 합치면 지금 거의 한 4, 500명 정도의 예. 예,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테러가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프랑스 주 경기장. 아, 축구 경기장이었죠, 그 거기가? 예, 프랑스 예. 축구 국가대표들의 홈 경기장이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파리 테러 시내. 레피블릭 광장을 중심으로 이제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예. 레피블릭은 한국어로 하면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는 이제 지난 1월 달에는 샤를리앱도 테러 사건에 대한 이제 반테러 시위 행진이 벌어졌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곳이라서 그렇죠. 아마 이쪽이 타겟이 되지 않았나. 예, 뭔가 싶습니다. 이념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예. 파리 내에서도 예. 예, 그곳이 바로 금방 말씀하셨던 리퍼블릭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 레피블릭 광장. 아, 저도 불어로 잘 모르지만 불어로 하자면 레피블릭. 예. 의미상 영어로는 이제 리퍼블릭 광장. 예. 예. 예, 그렇죠. 아, 프랑스 주 경기장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프랑스 주 경기장은 이제 프랑스 독일의 경기가 벌어지고 그랬다면서요. 있었고 예. 올랑드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테러범들이 경기장 내 진입을 하고 예. 거기서 만약에 자살 테러가 일어났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던 거였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프랑스의 대통령까지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타클란 공연장입니다. 예. 규모는 어쩌면 가장 작을지 몰랐는데 예. 거기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이 된 거였죠. 예. 거기서 인질극을 벌였는데 예. 이제 이곳이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서방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락앤롤, 예. 포스트 펑크 이런 걸로 유명했고요. 수년 전부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한테 타겟이 됐던 곳이에요. 아,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그 주인이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아, 그 공연장의 주인이? 예. 아, 아랍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런 또 퇴폐 문화. 예. 또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퇴폐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 세속 문화 이런 걸 상징하니까. 타락된 그야말로 인간들이 모여있는 장소다? 예. 예, 그런 느낌이겠네요. 일단 현장에서 직접 테러를 벌인 사람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세 명씩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테러범들이 자살 폭탄 테러, 네. 뭐 총기 난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8명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한 명 더 비디오 판독으로 발견해서 네. 아홉 번째 용의자를 또 추적 중이고요. 네. 밝혀진 용의자 중에서는 한 명은 사살되고 네. 이제 나머지 8명들이 이제 폭탄 벨트를 터뜨려서 다 폭사해서 죽은 그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자고 벌인 범죄는 전혀 아니고 예. 정말 죽음을 불사한 그런 예. 그야말로 자살 테러. 그런데 이게 가장 이제 이런 보도를 봤을 때 궁금해했을 만했던 게 좀 저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들이 예. 국적으로 치자면 예. 그야말로 무슨 어디 시리아랄지 뭐 이라크랄지 아니면 그런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예.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뜻 껍데기만 보면 마치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한 예. 그런 사건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들의 네. 이민자 뭐 몇 세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뭐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했죠. 그랬죠. 예, 유럽 국가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예전에 독일도 좀 그랬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때는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다가 그렇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일종의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형식이었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전 세계 지금 뭐 추세가 그렇듯이 예. 이민자 뭐 2세대, 3세대, 뭐 4세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 구체적인 또 차별의 어떤 예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냈는데 예. 그 이름이 이제 프랑스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뭐 통계치를 보면은 5분의 1가량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이 아니라 이름 같은 것들이 예, 프랑스식 이름이 아니라 예. 예, 또 아랍계 이름이다. 예. 예, 그러면 프랑스 국적이 아닌 것만 해도 5분의 1인데 그 중에서도 무슬림 같은 경우는 통계치로 네. 보면 3분의 1가량이 떨어진다고. 네. 그야말로 차별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예. 또 논란이 됐던 게 2011년도인가요? 그 예. 부르카 금지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 여성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이제 예. 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또 못 쓰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예. 프랑스에서는 예. 뭐 이제 평등과 이제 여성 폄하 뭐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서 또 무슬림들이 또 되게 또 많이 열받았었죠. 뭔 상관이냐? 예. 왜 문화를 존중하지 않냐? 예. 뭐 그런 거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잖아요.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물론 시초는 영국이었다 치더라도 민중들의 힘으로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유서 깊은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그 이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다고 모든 거에 모든 사람 자국민 외에 모든 민족한테 이런 정책을 공평하게 펼쳤다고 볼 수는 어렵고 그 어떤 한 이면에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 민족을 필요할 때는 그렇게 썼다가 이제 그게 이제 지속되면서 그 자국 내에 들어왔던 그 다른 이민족들이 특히 이제 뭐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자국민들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이제 맞는 거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용의자들이 단순 어떤 뭐 차별 대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테러 공격을 감행한 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그 IS라는 단체인데요. 그렇죠. IS가 뭐 이제 워낙 유명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번 파리 테러 사건 때는 이제 주류했던 메시지들을 이제 뭐 국정원이나 이제 중동 문제 연구소 그런 분들이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메시지가 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말라는 건 이슬람 국가 내에 어떤 뭐 내정 간섭하지 말라 뭐 이제 그런 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IS라는 이제 이슬람 그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가 지금 시리아 그쪽에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 IS가 지금 사실 국가화가 돼 버렸죠, 지금은. 예, 예. 자기들은 이제 국가를 정말 건설하려고 꿈도 크게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세계 정복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걸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에 의한 세계 정복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시리아 이쪽에서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 중에 프랑스가 끼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공습을 하고 이제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신생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왜 간섭이냐. 예. 네. 그게 뭐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너희를 공격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걸로 테러를 감행한다는 게 참 웃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르카 금지법이나 뭐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론이 자유로우니까 샤를리엡도 같은 예. 곳에서 많은 무함마드 절대 예. 신성시되는 무함마드를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수를 한다. 메시지는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군요. 예. 예. 그보다 국가를 신생 국가 만들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인감 도장 필요한가? 인감 도장이랑 뭐 이것저것 필요한가? 예. 그러니까 뭐 국가를 예. 이제 뭐 이게 호요가 질문을 했는데 예. 국가는 기본적으로 뭐 한국이 예. 처음 인정받을 때 그렇듯이. 예.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그쵸. 되죠. 네, 다른 존재들의 인정을 받아야죠. 네, 뭐 용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IS는 이제 네. 아무도 인정하기 싫은 IS의 그쵸. 모태가 된 뭐 9.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그쵸. 있지 않습니까? 이 네. IS가 사실 알카에다 하부 조직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알카에다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카에다 하부 조직에서 네. 출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회사가 모회사를 본 건가요? 아, 예, 저. 네. 아, 회의자의 네. 말씀이 되게 정확한데요. 네. 지금 이제 세계 테러 추세가 네. 예전에는 이제 오사마 빈라덴으로 상징되는 그쵸. 알카에다가 모든 테러 단체들의 지도자급이었는데 네. 이제 오사마 빈라덴이 죽고 알카에다 세력이 좀 약해지면서 네. 아직은 있지만 네. 그때 이제 이라크 지부였던 IS가 이제 네.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더 과격하게 나가다 보니까 네.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순위파 그쪽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IS를 더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IS의 우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시장을 지배했군요 지금 네. IS가. 알카에다의 세가 아직 매우 강력하고 네. 테러 단체가 경쟁하듯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먹어버린 형태죠. 그렇죠. 이게 아마 굉장히 복잡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예. IS의 역사랄지 뭐 태생의 어떤 과정들. 예. 테러 자체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도 했고 예. 또 이슬람과 서방 간의 어떤 갈등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밟아 올라가면 아마 굉장히 복잡할 테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예. 막 공습을 하고 그래도 예. 막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지 그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냥 역사나 배경 편집자 말씀대로 너무 이제 네. 길어지니까요. 네. 그냥 순위파 시아파만 이해해도 아 그래요? 예, 네. 이슬람 정치권에서 벌어진 싸움이나 그 밖에 그건 다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 이게 참 프랑스 파리 얘기를 하다가 테러 얘기를 하다가 이슬람 문화 역사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아, 일단 그런 잠시 그러면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이제 9.11 테러는 미국에서 벌어졌고 그 미국은 그때 당시에 명분 없이 혹은 명분을 속여갖고 이라크 침공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전제가 또 있었는데 최근에 그 IS가 그러면 왜 프랑스를 계속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프랑스는 이제 IS가 선정한 그 미국을 주축으로 한 이제 십자군 세력들 거의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아,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제 박해받아온 무슬림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네. 아,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기보다 미국과 유럽, 그러면 또 미국을 또 추종하는, 그러면 십자군 세력이라고 표현하나 보죠. 예. 아, 예전에 그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저 반대쪽에서는. 예. 예. 그 악의 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바로 또 악의 축, 십자군이라고 불리는.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이제 역사적 박탈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뭐 IS만 아니라 뭐 이슬람을 놓고 보면은 중세 시대 때는 정말 세계 문명을 선도했었죠. 네. 그때는 이제 뭐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털리기 전에는 정말 뭐 과학이면 과학, 뭐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현대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됐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그다음에 역사를 배워보면 우리 이슬람 세력은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삼류국가 마냥 어디서 취급도 안 하고 언급조차 되지 않는 역사적 박탈감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개개인의 열등감, 이제 유럽에 건너간 이민들의 후손들이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갈 데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랑 연결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이슬람을 당연히 종교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저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여성들의 성문란함을 지들이 이렇게 바로잡아 보려고. 그거는 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들은 그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와 그런 종교와 민족들이 왜 여성들의 그 어떤 성적 문란함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걸 왜 이렇게 간섭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주의 애들이 이상한 거지. 그것도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은 뭐 이슬람의 이제 일부 다처제를 모하메드가 한 것도 그때로 치면은 그때 역사적 맥락으로 치면 이제 복지랄까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이제 거두어주고 이런 맥락도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또 뭐 전쟁으로 막 남편을 잃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이해가 안 가지만 또 절대 이슬람이 타 종교의 배타적인 종교가 아닌데 그렇죠. 되게 관용의 종교고 그때 이제 칼리파라고 하나요? 그때 지도자들도 타 종교권의 이제 지역을 침범을 하고 이제 지역을 지배하면은 절대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민족들의 종교도 존중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말 극단주의가 문제인 거죠.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쓰여져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하고 그때는 오히려 여자들은 절대 강간하거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뭐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막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무슬림들 전체가 이제 오해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원래 이제 그 알카에다에서 그 IS를 어느 정도 이제 동맹 관계처럼 이제 맺고 있다가 너무 심하니까 동영상으로 참수를 하고 무슨 화형을 하고 뭐 여성들 막 강간하고. 그런 참혹한 짓을 하는 거에 그 내부에서도 이슬람 세력 내부에서도 거기에 이제 환멸을 느껴갖고 서로 관계를 단절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카에다가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IS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종자 세력들이 점점 이제 IS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양극화가 또 진행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되게 또 멋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 다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뭐 다 제공하고 이제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칼리파라는 이제 지도자 이게 지도자를 칼리파로 부르는 거죠. 맥락이 끊겼었는데 IS 쪽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끊어졌던 이제 지도자의 뭔가를 이제 부활하는 낭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카에다 쪽에서는 자기들이 다 읽어놓고 이게 했는데 이 자기들 이제 밑에 있던 것들이 뜬금없이 엄한 놈이었고 지도자 행세를 하고 아예 과격하게 가버리니까 게다가 이제 마치 예전에 나치에서 그 어떤 그 괴벨스가 그런 언론 심리전을 했던 것처럼 최근 IS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SNS나 인터넷 동영상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와 영상들 그걸로 그 젊은 사람들 아직 뭔가 가치관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예. 봐야겠네요. 방송도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홍보 담당이 생방송 도중에 죽었던데. 예. 아 그래요? 아,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예.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예. 웃을 우리 입장에서 웃는 게 맞죠. 맞지. 여러분. 우리는 잠재적 예.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SNS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테러 그 이제 막 분석하는 뭐 여기는 왜 공격했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예. 이제 전 이제 국정원의 대테러 그 단장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워낙 컴퓨터도 잘 돼 있고 SNS도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테러 단체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공격을 해도 사실은 효과가 똑같아. 뭐 어느 정도 상징성이나 그거는 그런 다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많이 죽고 공격하기 쉽고 그런 곳을 택한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어디를 공격하도 이제는 삽시간에 다 전달되는 거죠. 네. 네. 비극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JTBC 뉴스였나요? 거기서 아마 그 강신주 박사가 이제 세상이 점점 양극화되고 어려워질수록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됐고 그렇게 저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인간의 속성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나마 이제 뭔가 나눌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쓰면서 이제 어떤 정당한 마치 소비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제 모양새로 자기 욕망을 분출시키는데 이제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빈부의 격차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뭔가로 아무튼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직업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이제 그런 걸 잘 안 될 때는 폭력,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게 또 역시 여기 테러라고 하는 거에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뭐 핍박이랄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이니까. 그렇죠. 뭐 순위파 시아파 싸움만 해도 뭐 1400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순위파 시아파 이슬람교 혹은 기독교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예. 네. 무슨 이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 껍데기를 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극단주의는 전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의 정말 1%, 뭐 0.1%도 안 되는 네. 정말 그 종교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범죄 단체가 저지른 일인데 네. 이게 마치 무슬림 전체가 뭔가 이렇게 나쁜 그 종교는 되게 배타적이고 네. 타 종교를 막 이제 압박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니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렇죠. 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테러로 죽고 있으니까 그게 참 끔찍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셨었지만 우리나라도 십자군에 든다면서요. 예.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끔찍한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제가 국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 정유 공장에서도 IS가 테러 공격을 감행하려다가 그 전에 실패했어요. 네. 국내에서도 점점 이제 프랑스부터 뭐 미국 이런 쪽을 이제 다 공격하다 보면은 차례가 올 수도. 그렇죠. 네,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테러를 이미 당한 국가는 보안 경계가 또 굉장히 이제 무거워질 테고 그나마 이제 방심하고 있는 나라를 또 어딘가 찾을 수 있을 테고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성적 물란함이 이제 장난 아니고 충분히 자격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또 많은 가다 보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은 또 국정원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일어나니까 또 그쪽이 이제 국회에 떠 있는 법안들이 힘을 받는 거죠. 그렇죠. 국민을, 보수. 예. 네, 보수 쪽에서 뭐 이제 국민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테러가 진행되면은 한국에서 뭔가 일어나면은 프랑스랑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봐, 너희 그 진보 쪽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일어났지 않냐. 테러가 일어나면 다들 이제 부시도 그렇고 그쪽에 다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교과서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미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IS에서 추종 인원이 몇 명 있다. 그렇죠. 계속 며칠째 지금 기사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리아 난민들 뭐 200명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CBS 인터뷰였었나요? 거기 이제 국정원장에 출연해서 인터뷰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개인의 그 인터넷 사용 기록이나 카톡을 자기들이 이제 검사를 해서 그 IS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몇 명 찾아냈다라고 직접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죠. 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와 같이 맞닿아 있는 건데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돼갖고 전두환 정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세 명이 나왔었던 그 대통령 선거 때 정말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에 의해서 당연히 김대중 혹은 김영삼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물론 이제 김영삼, 김대중의 야권 통합이 안 됐었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칼기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테러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전혀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는 끔찍한 테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익은 대체로 기득권이 얻어요.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노태우가 50에서 60으로 이어지는 그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가 물거품이 돼버렸던 거기서 그게 충분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걱정되는 건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의 무능력이 이제 주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테러도 테러지만 이런 테러가 났을 때 과연 이런 정권에서 어떻게 수습을 할지 네,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맞아요. 세월호 때 네. 집에를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전쟁이 나면은 네. 진창하겠다고. 그러게요. 이게 이승만 정권이 가장 욕을 먹는 게 그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게 한강다리 국민을 속이고 지는 제일 먼저 내려가 있다가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어떤 길목을 끊어버린 거. 이게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테러 사건을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정말 그 죄 없이 죽은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가해자가 누구냐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IS든 뭐든 이제 테러 세력이 나오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어쨌거나 이런 테러가 벌어졌을 때 이제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각종 음모론도 나오게 되는 거고. 예. 프랑스에서도 이번 테러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감시나 체포하는 그런 권한이 많이 증가될 거를 되게 각계각층에서 우려하고 있대요. 네. 저는 이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공권력이 이런 가능하죠. 얘기를 이런 상황에 우려한다는 얘기를 각계각층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우리 왜 광화문 시위 났을 때도 보수 언론이나 정부에서 경찰에서 폭력 집회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게 어쩌면 전략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아도 얘네들은 폭도여야 폭도여야 본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발생되는 어떤 국민들의 저항을 누르는데도 유리해지는 거고. 예, 정당성이 부여되니까요.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시민들이 또 많은 이제 의견을 내는 것 중에 우리는 테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뭐 정말 슬프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프랑스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뭐 평소처럼 뭐 하던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광장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카페에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그 테러 단체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굉장히 프랑스 국민들 내부에서 감동을 자아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특파원 아까이 소나님이 직접 이제 불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인은 그 거에 관련된 이제 그 누가 남긴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가장 프랑스 국민들의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이 테러를 이겨내는 데 대한 시선을 잘 담아낸 거라고 봐서 그걸 직접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 그건 직접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 추모하는 방법이라든가 말씀하신 그 이겨내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저는 되게 프랑스스럽다라고 느끼는데요. 물론 그 샤를립도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적은 사람들이 애도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프랑스인들이 정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번 테러가 샤를립도랑 다른 점은 무차별 테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가 사실은 무슨 안개처럼 퍼져 있기는 해요. 저 역시도 그런데요. 근데 이걸 이겨내는 방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선택한 건
더 많이 테라스에 가고 더 많이 외출을 하고 더 많이 식당에 가고 더 많이 공연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써 너희 테러리스트들에게 너희가 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샤를리 앱도 때는 표현의 자유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스 샤를리, 나는 샤를리입니다라는 것을 외쳤다면 네. 지금은 파리시의 표어가 있어요. 네. 라틴어인데 플루투아츠 넥 메그리투라고 해요. 직역하면 떠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파도에 휩쓸리지만 가라앉지는 않는 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더욱 용감하고 더욱 담담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머물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야말로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 글 중에 하나가 해시태그 주스이정 테라스가 붙은 이제 그런 글들인데요. 주스이정 테라스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테라스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라스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커피를 마시는 장면, 와인을 마시는 장면, 혹은 밥을 먹는 장면 이런 걸 찍어서 올려요. 그 중에서 이제 저 역시도 지금 파리에서 살고 있는데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제 가슴을 울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봤던 이제 글인데 어떤 그냥 일반 시민이 그냥 올린 글이에요. 약간 과격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이 가장 지금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 그냥 파리 시민들의 마음을 특히 이번 테러의 대상이 됐던 젊은 층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Écoutez bien, bande de fils de putain. 잘 들어, 이 씨발 새끼들아. Je chialais, je vomis, mais c'est terminé. 그래, 나 졸라 울다가 토하기도 했어. 그런데 있잖아? 이제 끝이야. Je vais aller tranquillement faire mes courses au carrefour, qu'il soit bondé ou pas. 나는 사람이 많건 적건 장보러 까르푸에 아무 일 없던 듯이 갈 거고. Ensuite, je vais rentrer et préparer un bon repas à la française. Que je partagerai avec ma famille et mes potes, qu'ils soient noirs, blancs, arabes, juifs ou asiates.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프랑스식으로 훌륭한 요리를 할 거야. 그리고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나눠 먹을 거야. 그들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랍인이건 유대인이건 아시아인이건 말이야. Il y aura aussi des meufs libres de leur pensée et de leur cul. 그 자리에는 신념과 성적 생각에 자유로운 여자애들도 있을 거야. On boira de l'alcool et on écoutera du rock'n'roll tellement fort que vous finirez par en crever. 우리는 술을 마실 거고 락을 졸라 크게 틀어서 너네들이 그 소리에 죽어가게 해줄게. Allez vous faire foutre. Allez crever. Nous on va vivre. Juste pour vous faire chier. 꺼져버려 씨발 새끼들아. 나가 죽어버려. 우리는 계속 살 거야. 너네를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가지는 태도처럼 네. 이런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오히려 무슬림을 더 차별하는 게 IS가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더 분노하고 네. 그래서 더 IS 세력으로 불만을 가진 아랍 세력들 혹은 네. 거의 추종하는 다른 민족들이라도 더 세를 키워나가고 싶은 거고 그걸 네. 계기로. 네. 그래서 그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나 시선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 소수고 예. 실제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 많은 대다수는 예. 이제 오히려 보수층을 지지를 하고 국민자선이던가요? 예. 예. 지지율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예. 우파를 지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난민 정책, 시리아 난민 정책 예. 거기에도 지금 굉장한 차질이 생길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게 정말 참 프랑스가 이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보여준 그런 네. 멋진 정책이었는데.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프랑스에서 이제 선거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냥 쭉 살아가는 게 거기에 저항하는 거다. 예. 지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조만간 있을 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정말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정당이나 보수
보수층을 지지하게 될지 예. 진보 쪽이 이기게 될지 그건 선거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는 좀 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층을 지지한다고 해서 또 그게 비난받을 일은 또 아닐 거예요. 네. 예. 자기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사고 때문에 보수층을 지지하는 프랑스 시민들은 국민들은 겁먹은 거죠. 무서운 거죠. 그 무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 무서움을 다른 이제 공권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런 것 자체를 또 뭐 비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좀 더 현명해진다면 더 다른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참 또 뭔가 그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물론 남의 나라 일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금방 사분해졌다라고 할까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9.11 테러니 뭐니 이제 각종 테러 소식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분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북한 이제 전쟁 이미 임박했음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차분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 네. 예, 테러로 수백 명의 지금 그 죄 없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로 차분하다. 이게 또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미 테러가 발생된 지금 전쟁터다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게 자살이 될지 아니면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같이 죽자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미 사실은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테러를 당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한민국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던 이제 IS 얘기.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직접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한 시간 갖고 무슨 뭐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정말 뭐 한 3박 4일 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네. 작년이었죠. 2014년 9월이었나요? 네. 이제 딴지일보엔 이슬람 이야기라고 해서. 아, 좋은 기사였죠, 정말. 예. 네. 슈르나라는 님이 4편에 걸쳐서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창시부터 네. IS는 왜 탄생했고 왜 또 이 순위파에서 많이 발생하고. 네. 이 극단주의가 왜 나쁜가에 대해서 참 잘 재밌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어떤 이제 다른 기사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딴지일보에서 검색을 하면 찾아볼 예. 수 있는 예 글쓴이가 슈르나님입니다. 예, 슈르나님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거기서 아마 국내 그 발행된 또 기사 중에 가장 자세하게 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파리테러 정말 비극인데요. 저희가 이 비극을 보면서도 온전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단지보 부편집장 예, 죽지 않는 돌고래님과 지금 얘기를 나눴고요. 예, IS와 파리 테러 관련에 대해서 짤막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자유 게시판에서도 이제 국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해외 사시는 분들도 이런 뭐 소식 같은 거 현장에서 직접 전해주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전해주시면 저희 기사로도 쓰고 필진도 되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매주 월요일 이제 프랑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네네. 아까이 소라님이 꼭 한국에 계신 분들, 딴지일보 독자들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참 그날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그날 촛불집회 이후에 최고로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 그래서 뭐 니도 인터넷 안 봤겠지만 물대포 맞아가지고 강경 진압 문제도 있고 백남기 씨라는 분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막 네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특파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면 되겠다. 내가 지금 그 파리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열었던 게 우선은 카톡. 그러니까 부모님께 당시 한국이 아마 새벽 4시 정도였을 텐데
빨리, 그러니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트위터. 빠른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트위터에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그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도, 나는 지금 계속 요거, 이 파리 테러 사건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나중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나서 상당히 역겨웠는데, 역겹고 동시에 그 이 상황에 이 남의 나라, 물론 내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남의 나라 상황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내 상황이 사실은 한탄스럽기도 했고, 게다가 지금 네가 얘기한 백남기 씨 같은 경우는 내 친구 아버지거든. 지금 사실 한국을 보면, 그러니까 파리 테러를 보고 파리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 참상을 보고 한국에서의 반응을 보면 되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파리에선 지금 폭력이 있었고 한 차례 폭력이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되게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채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사회 자체에 지금 폭력이 만연한데도 사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잖아. 근데 그치. 사회 전체에 폭력이 만연한데도 너무 오랫동안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랑 굴종이 있어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내가 딴지일보에 글을 기고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제일 먼저 그랬어. 그러다가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딴지일보에 그냥 프랑스에 대한 글을 올리지 뭐 정부 굳이 꼭 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 엄마는 걱정이 되게 많으신 거야. 근데 이게 과연 그치?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엄마만의 얘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모난돌이 정 맞는 사회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 너무 만연한 사회,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굴종이 있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 게다가 모든 영역에 단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 사적 영역이라고도 해도. 문제는 이 두려움과 굴종이 학습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회가 우리한테 가하는 이 모든 것을 폭력이라고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길들여져 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폭력의 희생자가 안 되려고, 혹은 그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편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물론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프레임을 깨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정말 원론적이지만 결국은 연대랑 행동이란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프랑스랑 한국을 나는 비교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프랑스 쪽에 너무 뭐랄까 긍정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닐까 되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곳에서는 어쨌든 간에 연대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하나 침묵한다고 해서 나 하나 떠든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파리시의 표어, 그러니까 파도에 휩쓸리지만 가라앉지 않는 이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사실 이 먼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파리 소식이니까 프랑스 소식이나 전환하고 뭐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면서 한국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하고 이런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연대를 했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가장 되게 많이 들어.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이어서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인데요. 오늘은 어느 게시판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오늘의 유머에서 가져왔고요. 네. 이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굉장히 좀 떠들썩했을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 실시간 아바타 게임이라는 글이고요. 네, 네. 이게 첫 글이 올라왔던 게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6시쯤에 올라왔어요. 네. 그 배드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고요. 네. 원래 이걸 할까 말까 했었다가 그 라디오 게시판에 어떤 분이 요번 남의 게시판에 이거 나온다에 자신의 한쪽을 건다고 하셔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나는 그럴 때 죽이고 싶던데 하지만 정주야죠 확인하는데 네. 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굉장히 길고요. 네. 이 첫 글이 올라오고 이분 댓글이 글 하나당 거의 2,000개 가까이 달리면서 이 보는데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 게시글 작성자분께서 12개로 나눠서 그 자신의 그 아바타 게임 이 여행한 거를 네.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글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네. 네. 정말 신선했어요. 네. 이게,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16일 월요일 새벽 6시에 그 작성자분이 집에서 일어나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이불에 누워있는, 이불 속에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잔다, 아니면 깨서 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한 두세 가지를 주고 네.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게시물이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뭐 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온한 태도를 좀 보였는데요. 네. 이제 어찌됐든 사람들이 골라준 선택지를 작성자가 묵묵히 이행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관전을 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 그 총 12개의 글이 총 2박 3일 동안 여행 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네. 이제 뭐 추적자라는 사람들까지 21명의 추적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아 추적자요? 상당히 많네요. 어, 네. 추적자라는 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죠? 이제 이게 그 게임 자체가 작성자가 예. 어디에 도착을 하거나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선택지를 이용자들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아까 계속 잔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1번 2번 선택지가 있었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네. 간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버스 터미널,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가게 됐어요. 네. 네. 행선지가 있었는데, 버스 네. 행선지가, 네. 그 첫 번째가 무안이었거든요. 그쵸, 무안. 예, 전남 네. 무안이 네. 있었는데, 네. 누군가 한 분이 네. 무안에 가서 무안 단물을 먹는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장난스럽게 했었던 네. 거죠, 그럼. 네. 근데 그걸 정말로 했어요. 아무런 뭐 변명이나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티켓을 끊고 무안으로 갔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그 게시물의 어떤 시작은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여행의 코스가 네. 이 작성자분이 사시는 데가 부천이었고요. 네. 부천. 네. 부천에서 무안. 어우, 거 엄청 멀잖아요, 그러면. 예, 버스로 5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버스표를 본인이 실시간으로 찍어갖고 인증을 또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무안에서 목포로. 네. 목포에서 밤에 이제 배를 타고 네. 제주도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시 집으로 오기까지의 이 여정이에요. 그러게요. 네. 이 과정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적자라고 하시는 분, 네. 21명의 추적자 분들이 이 사람이 작성자가 찍어 올린 사진을 토대로 해서 네. 찾아가서 이제 검거하거나 납치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추적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작성자를 만나서 도움을 주거나 뭐 차를 태워줘서 좀 어딜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떤 분은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겨준다던가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네. 이 워낙에 좀 유명한 게시글이었고 네. 그 저희 아내 되는 사람도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하는데 네. 그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카톡방 같은 데서도 네. 이게 회자가 될 정도로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시글에 대한 반응이나 댓글 같은 경우에 뭐 댓글 달기 위해 회원 가입을 했다던가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다. 그리고 많은 글들이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뭐 딴계 분들도 좀 계셨었어요. 네. 그리고 뭐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세상에 이런 사소한 생각과 행동만으로 자신과 타인들을 잠시만이라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쵸. 좀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굉장히 네. 작성자를 좀 칭찬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술안주랄지 아니면 식사의 뭐 메뉴랄지 그런 네. 것들도 일일이 다 그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선택한 대로 뭐 또 이행을 하고 네. 네. 이쪽에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실시간 대화인데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대화 같기도 하고 그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다시 뭐 시즌2 해서 제가 바톤을 이어받겠습니다 하면서 몇 분이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고요. 네. 그 다른 사이트, 그 웃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누군가 시작을 했더니 네. 선택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 고추를 내놓고 거리를 활보한다. 우리 집으로 와서 헛뚤헛뚤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 게시판은 안 하나요? 혹시 누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다 덜덜덜만. 청와대로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그 어떤 노르웨이 TV쇼에서 슬로우 TV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네. 그 피오르드 해안을 따라서 크루즈에서 본 해안 풍경을 네. 6박 7일 동안 광고 없이 생방송으로 방송했던 게 있었다고 해요. 아. 이게 크루즈에서 계속 끊임없이 촬영만 하는 그 풍경 화면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면에 잡히려고 육지에서 손 흔드는 정도로 끝났던 게 그 네. 배를 따라가면서 요트며 아. 카약 같은 거를 타고서 그 배를 계속 쫓아가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좀 생각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행동, 생각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네. 이제 외로움에 있다라고 자주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외로웠는데 사람들이 이게 게임 같기도 하고, 정말 무슨 뭐 장난 같기도 한데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소재를 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히 막 문화적으로 충격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이윤을 남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예, 또 그분이 또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퇴폐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끌 만한 그런 걸 오바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대화를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했다 보니까 그걸 네. 지켜보는 분들이 또 역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마치 저희 게시판 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아까 노르웨이 TV쇼 그거와 참고로. 네. 일본의 이채널이라고 하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네. 아,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 거기. 네. 여기에도 한 몇 년 전쯤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네. 달걀 릴레이 같은 컨셉으로. 네.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사는 친구가 네. 자기네 집에서 이제 닭이 네. 좋은 계란을 낳았다고 해서 네. 도쿄에 사는 친구한테 이 계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배달을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이거 계란을 숨겨요. 네. 그리고 여기다 숨겼으니 도쿄까지 누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데까지만 배달을 해달라. 네. 릴레이로 이렇게. 릴레이로 네. 그 지도나 그 주변 사진을 보고서 그 네. 계란을 찾고 그 사람이 자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계란을 배달해서 결국에 그날 하루인가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해서 네. 결국 도착을 하게 돼요. 야, 멋지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흰 쌀밥에다가 그 날계란이랑 간장을 풀어서 먹으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 계란 먹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 계란에 밥 비벼 먹는 게 뭐 사실 이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 차비가 문제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뭐 바쁜 시간도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옛날에 네. SLR 클럽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건물 화장실 몇 사람인데 휴지가 없다. 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구출됐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야, 거기서도 또, 야, 또 연대가 이루어져갖고 그랬군요. 아, 네. 그건 아마 스폰지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네. 예, 트위터 상으로 어디에 있으니 휴지 좀 갖다 달라 하니까 그 몇 시간 만에 이제 사람이 휴지를 갖고 오는 몇 시간이요?
네. 그나마 그게 아마 네. 연예인이라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고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그냥 잠깐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훌쩍 여행을 떠나는 용기가 대단하다. 뭐 자기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 다른 사람의 여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선택을 거기에 기꺼이 따르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그 주인공의 모습에 네. 그 어떤 사람들이 고마움과 그 미안함 어떤 자신이 골라준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무의식 중에 느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추적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 좀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도와주러 굳이 이제 그분을 힘들게 만나서 도와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주인공처럼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의 아바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회사에 가면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만 하거나 네. 뭐 부모의 기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던가 하는 뭐 그런 자신의 모습과 이 주인공의 모습에서 어떤 동질감을 좀 느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거 오버할 것 같은데. 아, 제가 꼰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성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것보다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예, 얘기를 들어보고 네가 정말 뭘 원하니? 1번하고 2번 중에 뭘 원하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예, 그런 식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요거는 워낙 좀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분 원래 네. 인터뷰 섭외를 좀 했었죠. 아, 네. 이분께 제가 댓글로 네. 인터뷰 섭외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네. 네. 아직은 그 이제 여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 그거를 네, 좀 인터뷰를 하긴 좀 어렵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셔서요. 네. 네. 네, 인터뷰까지는 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분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도 지금 뭐 이슈성으로 네. 이거를 저희가 무슨 속보로 다뤄서, 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인터뷰보다는, 네.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단지 이슈성 때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또 우리 처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냥 궁금해요. 네. 어떤 생각으로 그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약간 그런 네,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만나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네, 아무튼 네. 시간 좀 지나더라도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어서 본격 게시판 검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검색. 네, 오늘 본격 게시판 검색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아, 이 코너 요즘 점점 뜨거워지던데요? 그러게요. 지지자들이 아주... 엄청 늘어났어요. 네. 그 전에 저번 주에 호불호 했었는데 네. 그때 안동식혜를 잠깐 언급했었어요. 네, 안동식혜가 네. 뭔지도 모르는데 호불호는 저는 잘 모르겠다 뭐 했었는데 네. 그 안동식혜가 뭐 아이해자라고 이렇게 누가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모르겠어요. 안동식혜가 뭔지. 그 가자미 식혜 같은 네. 뭐 그 식혜 말씀하시는 그런가 거죠? 봐요. 네. 그 원래 뭐 빨갛게서 뭐 네. 반찬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 거는 식혜고 네. 식혜하고는 한문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아예 다른 음식이었던 거죠. 네. 네. 그거 올려주신 안동분도 모르고 올려주셨고 그 아래 리플에 있었는데 제가 놓쳤더라고요. 네. 이게 한글로도 다르더라고요. 어식혜라고 해서 아이자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마시는 식혜는 여이자로 쓰는 해더라고요. 네. 사실 호불호 이야기였는데 네,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보고 다시 얘기하는 네, 걸로. 30분 내에 미스터 피자에서 배달이 올 예정이에요. 웬 피자인가요? 장근모님께서 네. 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 피자였네요. 아 그래요? 네. 야 든든하게 방송하겠다. 그분 정말 츤데레던데. 방금 문자가 왔어요. 네. 잘 먹을게요, 장군모님. 네, 감사합니다. 그때 나 만났으면 아마 진짜 용기를 많이 가졌을 텐데.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게시판 검색어는 근황입니다. 어, 근황.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어색하게. 아, 네. 근황을. 어, 아오이소라 근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기대하고 어, 게시물을 보시겠어요? 아오이소라가 누구죠? 아, 모르실 수 있지. 아. 아오이소라는 되게 유명한 인이잖아요. 네. 그의, 그녀의 근황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호방주의. 아니면 예전에 네.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나이가 다른... 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의외의 모습이라던가? 네. 네. 방금 꾸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사람 이름에 근황을 붙이면 예전에 뭐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좀 의외로 그 사람의 예전 모습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어... 보이는 걸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네. 좀 뜸해갖고 네. 네. 예를 들어 지금 아오이소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오이소라 근황이라는 게시물 안에는 요새는 어, 옷도 잘 갖춰 입고 일본 예능 한 프로그램에서 네. 어, 평범하게 즐겁게 활동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이제 그런 좀 의외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게시물. 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갖춰 입는 분인가 봐요. 네, 평소에는 좀 안 갖춰 입는 분인가 알기로는. 네. 아, 그러니까 근황에는 뭔가 이제 그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네.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그래서 네. 이 근황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쉬운 말로는 네. 네. 소식이나 뉴스, 뭐 안부 이런 것과도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네. 그게 소식, 뉴스 등은 이제 전하는 쪽에서 일부러 알리고 싶은 일이 있고 받는 쪽도 어, 새로운 소식이네라고 느끼는 뉘앙스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근황은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요즘 상황인데 네. 네. 원래 단발성으로 전하는 정보라기보다는 네. 쭉 어떤 맥락을 가지고 그래서 전문 정보에서도 찾아보면 자동차 시장 근황이라든가 영국 의료계 근황이라든가 네. 그런 보고서 제목으로 주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좀 근황을 많이 쓰고 있죠 사람들이 가볍게 네 가볍게 어 뭔가 기대돼요 독특해요 또 이것도 네 그래서 소식이나 안부는 비슷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좀 느끼게 해준다면 네. 근황은 좀 이런저런 상태를 좀 건조하게 살피는 느낌이 드는 단어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소식을 오히려 이제 좀 뭐 평생 교육원 소식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고 몸집이 큰 거에 붙여서 친밀한 네.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데 오히려 근황이란 단어를 좀 사람처럼 친밀하게 느껴야 될 그런 대상에 붙여가지고 어. 그냥 나는 관심 없지만 아니면 나랑 관계 없지만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이런 거 이러고 있구나 뭐 이렇게 관조하는 느낌으로 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공감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나랑 관계는 없지만 알고는 한번 싶고 이런 느낌으로 좀 게시물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맥락이 없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던져버리기도 하는 네. 근황인데 무려 근황인데 그냥 단발성으로 사진 한 장 딱 던져놓고 그냥 모든 걸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렇죠. 있죠. 네. 특히 이제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정말 외모만 보고 좋아했다고 하면 네. 그냥 뭐 10년 후 그녀의 근황 같은 그렇죠. 거 하면 네. 요새 근황 하면 네. 네. 사진 자체가 그냥 관심이 전부일 수도 있죠. 외모만 네. 봤다고 하면. 예전에 네. 엄청 귀엽고 예뻤는데 요새 누구 근황 해서 보니까 역변했다던가 뭐 이런 네. 식으로 할 때 근황도 많이 붙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맥락은 없이 그렇게 던지는 그런 게시물에 또 근황이 많이 붙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식으로 검색해보면 오히려 우리 게시판에 소식으로 검색해보면 광화문 소식이라던가 또 이분 소식 아시나요? 하면서 이번 민중고기 때 다친 그런 분의 네. 모습이 화면에 잡힌 그분을 좀 걱정한다던가 네.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IT 소식 드림 뭐 이렇게 하면은 IT 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도 있구나라는 그런 게시물들이에요. 근데 네. 이걸 만약에 근황으로 바꿔보면 이분 소식 아시나요? 이걸 이분 근황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웬 뭐 또 이상한 놈이 뭐 병신짓을 했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또 IT 소식이 아니라 IT 업계 근황 하면은 또 무슨 우리나라 막장 IT 업계 뭐 또 병크 하나 있나? 뭐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어떤 천재들이 또 획기적인 진짜 말도 안 되는 또 뭐 실험물을 내놔가지고 논란을 한다든가 이런 네. 흥미성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다른 리액션이 없어서 혼자 말하고 있다. 리액션 요새... 핑계를 대다니.
그런데 요새 사람 이름에 근황을 붙인 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단발성, 호기심성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네. 예를 들어 추성은 근황이 아니라 추성은 팔 근황해서 추성은 네. 그분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추성은 팔이라는 그냥 어떤 그것의 상태를 부르는 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막 미분화시키는 거군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또 모 책팔이 교수의 근황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 김난도 교수가 북 콘서트 같은 걸 한다는 그런 행사 알림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제목에서 좀 엿지듯이 그분의 소식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모 책팔이 교수의 근황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 아, 이 양반 이러고 다니네 아직도 뭐 이런 걸 반응을 좀 끌어내는 거죠. 아, 그럼 근황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어떤 도구로 쓰이는 건가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꼭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운드 아까 말했듯이 호기심성이 또 많기 때문에 네. 네. 사운드 오브 뮤직 근황이라고 해서 우리 게시판에 있는데 네. 그 영화가 65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꼬맹이며 어떤 소녀들이었던 그런 배우들이 배우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보통 네. 근황이라는 표현 네. 많이 쓰죠. 아주 네. 비교짤 해가지고 네. 늙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들 사실 그 맥락은 상관없어요. 그 배우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 이런 건 네. 상관없지만 그냥 그 사진 하나로 근황이라고 해서 보는 그렇죠. 거죠. 신기해하는 거죠. 자주 올라오는 짤 중에 또 해리포터 출연진도 있죠. 네. 그 네. 아, 이건 듣다 보니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해리포터나 네.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그 영화를 보고 네. 그 배우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많이 그 근황이라는 거에 대해 그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뭔가 느낌을 네. 가질 수가 있고 네, 근데 저도 네, 그렇다 생각했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맥락이 너무 없는 그런 뉘앙스로 요새 막 쓰여 마구 쓰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근황, 예, 아무 때나 쓰고 있어요. 네, 최신 네. 정보에다가 다 갖다 쓰는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네. 그 푸른 무지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근황을 유독 많이 올려주신 분이었어요. 아. 근데 이분은 근황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네. 뭐 평범하게 무슨 뭐 누구 근황 뭐 아니면 어떤 상 뭐 면세점 근황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슨 오줌 근황. 오줌 근황. 오해 근황 뭐 아무 단어에 다 붙이고 그, 있는데 그, 뭐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오줌 근황은 그 네. 진짜 오줌의 근황이 아니라 네. 그 오줌 근황이 아니에요. 오줌이 요새 색깔이 어떻고 이런 근황이 아니라 네.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오줌을 튕겨내는 벽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샌프란시스코에 차라리 근황이죠. 뭐. 아, 노상방뇨를 못하게 네. 하는 그 이유는 노상방뇨를 못하게 하는 건데 아. 이건 샌프란시스코의 근황이지 오히려 네. 오줌 근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아주 남발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낚시네요. 네, 재밌어요. 네. 오해 근황 이런 오해 근황. 네, 오해 근황은 뭐예요? 내용. 이거는 내용은 국정원 직원 뭐 그때 한참 아. 뭐 운전자 차 뭐 색깔이 다르다 뭐 이러면서 오해다 또 막 이런 또 드립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걸 오해라는 단어만 딱 빼가지고 오해 근황이라고 아~ 하는데 재밌죠. 네. 예. 근황을 이렇게 남발할 수가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언어라는 게 이제 되게 관습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약간의 어떤 그 변형이 네.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분이 특히나 이렇게 근황을 남발하다 못해 이분 처음에 그 넘어오신 분인데 망사에서 네. 초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성계 근황이라고 해가지고 네, 성인 게시판 근황 SLR 클럽에 그렇죠 그런 거 많았죠. 그분이 성계 근황을 꾸준히 그냥 몇 번씩 올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부터 근황을 아무 근황이나 막 올리시더라고요.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습관처럼. 네. 저는 지금 보다 보니까 네.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뽐뿌 근황. 아, 뽐뿌 근황. 네. 네. 뉴스가 맞다. 나왔던데. 아 그랬나요? 네. 아. 뽐뿌 과징금과 네, 벌금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과징금이요? 네. 과태료가 따로 있고 과징금이 따로 네. 있어서 네. 예, 과태료가 네. 한 1,500만 원인가 1,200만 원쯤 나왔었고요. 네. 네. 과징금이 1억 2천 1억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렇게 최근에 예,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꾸물님이 예전에 한번 원래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황이 네. 어떤지 전화 한번 드려보시면 걱정돼서 쓰시는. 그렇죠, 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걱정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다고. 과징금 심경에 대해서. 네, 재밌는 게 뽐뿌 소식이라는 말로 또 그러니까요. 같은 게시판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느끼기에 그 제목 똑같은 내용인데 뽐뿌 소식이라고 하면 또 지금 말했듯 뽐뿌 근황이라고 하면. 네.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조롱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네, 요새 근황이란 말이 이런 참. 느낌이 있어요. 네. 와, 이거 빨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 네. 얘 봐라, 뭐 이런.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네. 네.
한심하다. 있죠. 네. 저는 아까 재밌었던 게 오줌 근황 했을 때 네. 그 주체를 오줌에다가 그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의 근황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네. 오줌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네. 설 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꼭 나쁜 거 같진 않고요. 그 좀 아, 이어지는 뭐 관점으로 이게 네. 자기가 좀 잘 된다, 잘 나간다 싶으면 아마 근황을 자기가 올릴 것 같고요. 남들이 아, 쟤 좀 안 됐다 싶으면 왠지 다른 사람 얘기를 남이 근황이라고 올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아, 들거든요. 그 말씀 해주시니까 하려고 했던 말이 그 측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거를 어떤 이제 어른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옆에서 저랑 동갑내기인 분이 뭐 제 측근들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 같이 들으신 좀 우리보다는 좀 나이 있으신 분이 무슨 측근이라는 말을 너 자신한테 쓰냐 라고 아. 하셨었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갔어요. 측근이란 말은 보통 이제 제3자나 아니면 예를 들어 청와대 뭐 관계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더 뭐 직급이 좀 더 높은 사람의 뭐 주변 사람을 가리킬 때 측근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뭐 너의 측근이라고 내 자신의 측근이라고 네가 아. 네 입으로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럴 땐 지인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쓰죠. 네. 네.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꼬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내 근황이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좀 안 어울리는 느낌 드는데 그게 약간 자기를 그게 약간 자기 비하 개그처럼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내 근황이 이렇다. 뭐 나란 인간이 이렇다 뭐 좀 이런 네. 뉘앙스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관심 없지만 들어봐 뭐 이런 씁쓸하다. 네. 내 근황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것도 외로워서 그런 거겠죠. 게시판에서 내 근황을 얘기할 때는 네. 현직 네. 아, 맞아요. 네. 현직이라는 네. 표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법적으로 혹은 뭐 관습적으로 뭐 좀 약간 어색할 수는 있는데 뭐 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이걸 왜 뭐 측근이라고 하냐, 뭐 근황이라고 하냐, 그게 꼰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건 좀 꼰대였나?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근황 이렇게 쓰는 어법 아니면 뭐 현직 이런 어법은 이 게시판에서만 쓰이는 통신체, 뭐 맞아요. 네. 통신체, 뭐 우리끼리 쓰는 그런. 체인 것 같아요. 이거 현실에서 말로 쓰기에는 조금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쓰냐라고 뭔가 의문을 제기 혹은 뭔가 네. 이게 뭔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 그게 이제 꼰대질이잖아요. 일종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드는 표현이라고 다른 사람을 표현을 못하게 한다. 근데 또 거기서 바로 꼰대질이 반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 꼰대하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도 꼰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꼰대질할 자유가 있어요, 나름.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그 나는 꼰대가 안 되는 거지. 네가 꼰대질을 했기 때문에 너는 꼰대라고 딱 규정을 줘버리면 같은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전 그때 배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맞네, 측근이란 말은. 전 꼰대가 아니죠. 뭐야? 아, 죄송해요. 아, 이번 편 악성 호요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겠어. 이거 편집하지 말아야 돼.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어렵게 재밌었어요, 오늘. 네. 마무리는 그럼 호요요의 근황에 대해서 아, 좀 얘기를 해보고. 근황. 저 요새 이거 하다 보면 그, 뭐죠, 게슈탈 때 붕괴 오는 것 같아요. 근황. 너 이상해졌구나. 아, 이상해졌구나. 아, 그 너무 좋아요. 이상해졌구나.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너 이상해졌구나. 아. 저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저번에 호불호였는데, 네. 호불 호요요 갖고, 막 좋다고 혼자. 아. 아, 그리고 언어에 대한 그 독특한 아. 좀 뭐가 네. 감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네. 저도 그런 언어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거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쓰는지. 남자분들이 언어 유희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특이하시네요. 네. 중년 남성들이 되게 좋아해요. 전 그게. 저는 그게 유머의 끝판왕이라고 아~ 생각을 해요. 아, 언어유희가. 네. 네,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어떤 그 지점. 말 걸기. 저번에 호불호 그거. 뭐라는 거니? 혼란스럽네요, 아, 네. 지금. 불호요. 빨리 가시죠. 네. 이걸 또 교묘히 편집하겠지, 또? 네, 본격 게시판 방송 16번째 1부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네, 활동이
이렇게 막 네. 활발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네. 아닌데 뭔가 네. 특별한 점이 있겠죠? 이분은 새 아이를 지켜주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네. 지키는 소방관이기도 하십니다. 딴지부 접속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네. 반사회단체 인식돼 있어서. 아, 그렇죠. 내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내 아이의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떡할까?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소방교육이었어요. 내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